네, 라이온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입니다. 오말주식 시작하겠습니다. 정샘입니다. 네,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또는 오말주식을 검색을 하고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종목 관련해서 또는 시장 관련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질문도 올려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금요일장이 마감이 되었고요. 오늘 함께하실 분은 인문학으로 배우는 주식 시간이죠. 야천투자연구소의 남인호 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장님? 네. 단기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가졌던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증시 상당히 기복이 심했는데요. 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버텼습니다만 나스닥 시장은 두 번째로 큰 그 하락폭을 보이고 종가 무렵에 가까스로 그 하락폭을 모면하는 그런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 배경에는 그 5대 기술주라고 말하는 소위 팡이라고 말하는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애플, 구글 등 이런 기술주들의 약세로 야기된 문제여서 우리나라의 지수를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삼성전자의 좋지 못한 영향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한테 매도를 부를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에서 시작한 하루였습니다. 네. 사실 장중에는 조금 더 하락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나마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 그렇게 예상보다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양시장 모두가 다 소폭 플러스 걸로 마감되는 하루였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흐름을 바탕으로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께는 좀 어떠한 투자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시장, 미국과 선을 떼서 시각을 떼가지고 보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미국 증시는 고점권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미국 시장은 고점권이다. 만일 제가 미국 사람이라면 저는 미국 주식은 안 사겠습니다. 그런데 네. 과연 그럼 우리 한국 시장도 고점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은 고점권을 나타내는 미국 시장 그리고 아직은 고점을 확인되지 않은 한국 시장이라는 그런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고점, 한국 증시는 아직은 상승세라고 투자 조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종목 관련 또는 시장 관련해서 질문들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과 같이 여러분 질문도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주식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늘 그렇다면 이제 공감 토크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주제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감 토크 주제는요. 대가들의 투자 원칙 벤자민 그레이엄 편 제2탄입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중국 증시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마감 상황. 0.3% 약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123.17포인트 거래 마무리 지었고요. 선전 증시 0.3% 동반 하락하면서 1191.24포인트의 클로징벨 울렸습니다. 오늘 남인호 수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가 바로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2탄으로 여러분 만나뵙게 되는데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제 저서 중에 현명한 투자자 그리고 증권 분석이라는 저서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좀 어떠한 내용들인지 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요즘은 우리 그 라이온 투자가분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증권회사 직원치고 방금 말씀하셨던 현명한 투자자하고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물론 이제 뭐 영어 잘하신 분이야 원문을 읽으시겠습니다만 저도 읽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한두 번씩 읽은 책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의외로 상당히 간단합니다. 먼저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의 핵심적인 건 세 가지인데요. 네. 첫째가 가치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다라는 어느 정도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두 번째는 저평가된 주식을 사라. 당연하겠죠. 가치평가했으니까는 네.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게 당연한 논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선절매를 포함한 안전마진, 세이프티 마진을 추구해라. 이건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투기하지 말고 투자를 하라는 그런 예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증권 분석이라는 책의 핵심은 뭐냐면은 리스크 헤지입니다. 즉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서 주식만 투자하지 말고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절해라. 그래서 평상시에는 뭐 평상시를 언제라고 딱 잡기 힘듭니다만 평상시에는 주식 50, 채권 50으로 하고 네. 강세장일 때 최근이죠. 요즘같이 주식장이 호황일 때는 주식을 30으로 비중을 줄이고 채권을 70으로 늘려라. 마지막으로 약세장일 때는 반대로 주식의 비중을 늘려라. 그리고 주식 비중 70, 채권 30으로 줄이면 현명한 투자가가 되고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다. 여기 핵심입니다. 네. 일단 벤자민 그레이엄이 쓴 두 가지 책 그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공감을 하실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네.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해 주셨을 때 예.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이분의 젊은 시절은 과연 어땠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예. 네. 벤자민 그레이엄은 조지 소로스랑 같은 그 유태인입니다. 뭐 그레이엄 하는 그 이름에서 벌써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원래 영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네. 아마도 그 선대 아버지 때는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미국으로 이민 왔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더군다나 엄마가 가지고 계시던 US 스틸 지금 말하면 지금도 살아있죠. 그 미국 철강이 부도가 나서 쓰레기 주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벤자민 그레이엄은 어린 시절부터 10대 때부터 돈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고 또 주식에 있어서 위험을 피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몸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이제 재미난 것이 벤자민 그레이엄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워런 버핏의 관계인데요. 네. 벤자민 그레이엄이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 주식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학생으로 온 겁니다. 워런 버핏이. 근데 이 워런 버핏이 벤자민 그레이엄을 굉장히 존경했나 봐요. 네. 그냥 공부만 한 게 아니고 교수의 모든 걸 전부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은 A 점수, A학점 주지 않는 교수를 유명했는데 워런 버핏한테는 A+ 점수를 줬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졸업한 다음에 워런 버핏이 네. 벤자민 그레이엄 교수가 운영하고 있는 아마 투잡인 것 같은데요. 네. 그 회사에 입사원서를 냈어요. 그랬더니만 벤자민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날 거부하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너는 유태인이 아니지 않냐. 즉 벤자민 그레이엄 본인이 유태인이기 때문에 유태인을 먼저 뽑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게 네. 결국은 벤자민 그레이엄은 자기 회사에 워런 버핏을 부릅니다. 다시. 워낙 네. 이제 워런 버핏이 잘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역전되는 것이 네. 벤자민 그레이엄이 1956년도에 60살 딱 되고 나서 이제 물러나 은퇴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벤자민 그레이엄은 자기의 수제자인 워런 버핏이 자기 회사를 물려받기를 바랬는데 워런 버핏은 또 그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마하로 갔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아마 중서부에 있는 조그만 도시 아마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말 중소도시인데 그리로 간 겁니다. 자기 출퇴길을 눈앞에 두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거부를 했는데 다시 최종적으로 워런 버핏이 벤자민 그레이엄을 존경했다는 이유를 제가 아는 것이 혹시 정의카님 미국에 계시면 미들네임이라고 있잖아요. 포스트네임, 세컨네임, 라스트네임 그래서 네. 성, 이름, 가운데 이름인데 워런 버핏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하워드 그레이엄 버핏이라고 한 겁니다. 자기 아들한테 미들네임을 자기가 존경한 스승의 이름 그레이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네. 아 정말로 워런 버핏은 벤자민 그레이엄을 존경했구나. 그리고 벤자민 그레이엄의 모든 걸 다 배웠구나. 그래서 아마도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렇게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가의 대가로 뽑히는 이유는 워런 버핏이라는 훌륭한 제자를 두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사람 모두 뭐 역사 속에서 정말 뭐 역사 워런 버핏은 아직도 살아계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투자가들이었는데 네. 그렇다면 이렇게 워런 버핏이 이만큼 존경할 정도로 네. 벤자민 그레이엄이 대체 어떠한 주식 노하우가 있었길래 네. 이 정도였을까? 갑자기 질문이 드는데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네. 열심히 책을 찾아봤더니 네.
참 좀 이렇게 허탈하다 그럴까요? 두 가지에서 벤자민 그레임은 크게 배웠다 그럽니다. 그 첫 번째는 네. 벤자민 그레임은 1890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염려했던 2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그 실제로 그 전쟁 위험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때 미국이 대공황이 와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완전 쓰레기, 그 종이 쪽,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걸 직접 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이란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리스크를 뼛속에 놓고요. 일찍 놓고요. 그것도 네. 두 번째가 뭐냐면 결국 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이제 그 세르비아에서 터진 거 아닙니까?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총 맞으면서 네. 1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주가 급락한 겁니다. 유럽에서 전쟁 났다 그러니까. 그리고 거래소를 며칠인가 문을 닫았어요. 문을 안 열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아하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통으로 난리인데 네. 미국에서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총을 만들어달라, 대포를 만들어달라 엄청 호황이 온 거예요. 아하, 다른 곳에서 전쟁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좋은 일이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네. 여기서 주가가 급등한 것을 벤자민 그레임은 본 겁니다. 즉, 주식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실적이다 뭐다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다, 환경의 변화가 그렇게 크게 작용한다는 걸 깨닫고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벤자민 그레임은 몸소 체험한, 이거 우리도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일상생활에서 벤자민은 큰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실생활에서 이렇게 느끼는 노하우들이 아무래도 네. 실전 경험, 그러니까 실전 투자에서는 훨씬 더 잘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드는데 네. 그렇다면 이러한 벤자민 그레임은 과연 실패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었을까요? 알고 보니까 많았더라고요. 아, 많았어요. 네. 원래 이제 벤자민 그레임이 고등학교 때 우수 성적으로 해서 콜롬비아 대학에 처음 넣는데 실패했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왜 실패했냐면은 벤자민 그레임의 사촌의 성적 이름이 혼란돼서 떨어졌는데 그다음에 이제 들어갔죠. 물론 1년 뒤에는 네.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교수의 그 주식 투자 자금을 아마 대신 운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그 제로가 돼버린 겁니다. 다 파산돼가지고. 그래서 이때 이제 벤자민은 어렸을 학창 시절이니까 20살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1935년도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진입하면서 대공황이 왔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또 한 번 그 벤자민 그레임은 본인이 만들었던 펀드, 이때 성인에서 만든 겁니다. 펀드가 원래 그 200만 달러이던 것이 심지어 15% 남기고 175만 달러가 다 없어진 겁니다. 이건 뭐 그래서 벤자민은 그때 큰 실패를 해가지고 이것을 교훈으로 해가지고 정말 그 어떤 벤자민 나름대로 좋은 법칙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실패를 통해서 지금 그 벤자민 그레임이 꼽은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들이라면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오늘 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벤자민 그레임의 핵심입니다. 정확히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1번이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오마주 주식 그 프로를 보시면서 많은 걸 듣고 배우시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의 법칙을 만들지 않는다면 절대 그것은 여러분 것이 되지 않습니다. 네. 1번이 철저한 분석이고요. 네. 2번이 안전성입니다. 원금의 안전성. 그렇습니다. 네. 먼저 이익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손실을 보지 않는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적당한 이익입니다. 이거 저도 하기 힘든데요. 네. 적당한 이익입니다. 많은 이익이 아닙니다. 여기서 벤자민 그레임과 제자 워런 버핏이 갈라집니다. 워런 버핏은 무작정 더 큰 이익을 추구했고요. 벤자민 그레임은 너무나 많은 이익은 결국 실패를 초래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투자 완벽하지 않습니까? 철저한 분석, 두 번째 손실 보지 않는 방법을 먼저 찾고 마지막 네. 세 번째 이익이 나도 적정한 선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네. 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시고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좀 우리 주식시장에 적용을 해볼 만한 네. 투자 원칙이 있을까 생각해보게 되는데 네. 좀 가치주의 조건? 네. 이러한 것들은 좀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선생님, 사실은 이제 지금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핵심으로 잡았습니다만은 실제 여러분들께는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십니다. 왜 그러냐면 벤자민 그레임이 잡은 10대 조건이 있는데요. 한 네. 두어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네. 10년 동안 배당을 한 회사.
아, 10년 동안 배당을 한 네, 회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기업 많거든요. 네. 또 부채 비율이 150% 이하인 종목. 즉 우리는 이미 이런 종목이 다 선택이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시간대에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 선물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전부 이 벤자민 그레임이 말한 가치주 조건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증권회사 그 HTS 자료 화면 보시면 주식 선물할 수 있는 종목 리스트가 120개 쫙 나와 있거든요. 그 종목들은 거의 90% 이상 벤자민 그레임이 말했던 가치주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로 한국 기업들이 우수하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네. 주식 선물 종목 120개 관련해서는 또 소장님께서 네. 오마이 주식에서도 몇 차례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벤자민 그레임의 가치주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고 싶은 게 벤자민 그레이엄은 그렇다면 많은 투자자들에게 네. 어떻게 투자를 하라 좀 투자 조언을 해줬었을까요? 네, 사실 벤자민 그레이엄은 의외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단순한 걸 제시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네. 리스크를 피해라는 겁니다. 위험을 피해라는 거고 네. 이 방법까지 알려줬습니다. 아까 했던 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지금 장세가 평상시다. 큰 변동이 없다. 그러면 네. 주식하고 채권, 역으로 달리 말하면 주식하고 현금을 반반, 5대 5로 가지고 있어라. 네. 지금 아주 강세장이다. 그럼 주식을 좀 줄여라. 왜? 강세장에 이익을 봤을 거 아니냐. 주식은 3, 채권이나 현금은 7로 가지고 있어라. 마지막으로 지금 약세장이다. 그러면 주식을 더 많이 늘려라. 주식을 7, 현금을 3을 가지고 있어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저도 이 글을 읽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많은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네. 너의 방법으로 매매해라는 겁니다. 즉 벤자민 그레임이 했던 말은 전문가들 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아. 나만의 원칙을 가지고 그 당시 뭐 벤자민 그레임만 주식 분석했겠습니까? 아마 수만 명이 분석했겠죠. 그런데 또 벤자민 그레임의 최종적인 말은 남의 말보다는 내가 정한 법칙이 나에게 수익을 준다는 만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벤자민 그레이엄 편 투자 대가의 투자 원칙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비도 수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종목 관련 또 시장 관련해서 질문도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주식 또는 오마이주식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질문도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온 질문 중에 한 가지 한번 바로 점검을 좀 해볼까요? 네. 종목인데 제넥신을 보유 중이시라고 해요. 앞으로의 전망을 분석 부탁드린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약 바이오가 오늘장에서는 좀 약세를 보였거든요. 네, 네. 제넥신. 제넥신 이미 그 주가가 바닥권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으로 진입을 했고요. 어제 그제 단기 고점 5만 5천 원이 나왔었습니다.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이틀째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아마 한 4만 6, 7천 원대까지 다음 주에 조금 더 늘림목이 나온다면은 네. 저는 추가 상승 될 걸로 보고요. 저는 아마 4만 한 5천 원, 6천 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고요. 제넥신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지금 증권주에 대해서도 질문이 올라왔어요. 2분기에도 증권주의 실적이 좋을 거라고 하는데 증권주는 지금이라도 담아도 될까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지난주에도 한번 이런 질문 비슷하게 나왔었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간혹 툭 터지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주가지수 고점은 3,000포인트가 아닐 것이다. 어쩌면 4,000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주가는 우상향,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업황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물론 최근 들어서 각 증권사들이 워낙이 그 어떤 리테일 판매에 대한 이 수수료를 저렴하게 받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지만 저는 증권업종은 완전히 턴어라운드 된 업종이다. 그래서 저는 증권업종의 매수는 좋은 쪽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업종도 긍정적인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관련해서는 저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방 이후에도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전략도 바로 세워보도록 할까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고점 지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 지근이라는 것은 저는 세 가지를 두고 있는데요. 첫째, 전강 후약. 오전에 강했다 오후에 약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 주도주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5대 기술주, 팡이라는 종목군들이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빨리 반응 보이는 미국 시장은 이미 고점권에 왔다고 보입니다. 다만 우리 시장은 이제 대세 상승의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만일에 미국 시장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보인다면은 저는 매수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한 150포인트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 조정 보이면 하루 이틀 보이는 게 아니고 한 보름 정도, 2, 3주 정도는 보일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조금 코스피 시장은 현금을 좀 늘리는 전략이 좋아 보이네요. 네, 특히나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다음 주에는 또 중국의 A주 편입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슈와 관련해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불안하진 그렇죠. 않을까?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이제 공감합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주식에서 가장 큰 고객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한국 시장을 떠나면은 당연히 우리 시장은 하락합니다. 그런데 네. 특히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그 어떤 금리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요. 중국 주식에 대한 편입 여부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 보신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수급을 잘 챙겨보아라라는 네. 의견까지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야천투자연구소의 남인호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 캘린더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6시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국 쪽의 두 가지 지표, 건축 지표와 그리고 또 소비자 기대 지수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요. 한국투자증권 암리온스탁팀의 김건진 팀장과 함께 하고요. 계속해서 종목 상담은 저희 페이스북을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방송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의 작가 켄 블랜차드의 신간 도서 배려를 파는 가게를 드립니다.